자, A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은 저장 한번 해주시고, 파일 저장. 그 다음에 한번 또 저장하세요. 두 번 저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장할 때는 이름을 좀 바꿔서 B로 마켓 파일 B 이런 식으로 좀 추가로 좀, 그러니까 문자를 변경해 추가 저장해주세요. 그러면 A는 마켓 파일이고 이제 B 같은 경우는 마켓 파일 B로 해서 저장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마켓 파일 B가 된 거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뒷면 가공할게요. 자, 우선 그 가공 경로 가셔가지고요, 가공 경로, 가공 경로에 가셔서 새로 시작 누르세요. 그러면 다 날아간 거 이제 전에 거. 그 다음에 이제 얘 블랙홀 숨겨요 이제. 자, 가공 경로에 새로 시작 끝났으면은 블랭크 가셔가지고 체인 잡아서 싹 잡은 다음에 완료, 완료하면 이제 블랭크 숨겨진 거죠. 그 다음에 블랭크 언블랭크 가셔가지고 뒤에 거 불러와야지. 이거 밑에 거 블랭크에 언블랭크 마찬가지 체인 선택해주고 선택, 그 다음 완료. 그러면은 이제 언블랭크 된 거 이제 B면 불러와주겠죠. 그 다음 ESC 누르면 이렇게 형상이 나오겠죠. 자, 다 됐으면은 이제 요거 평행이동 시키세요. 이동의 평행이동, 이동의 평행이동. 뭐 체인을 잡든 윈도우를 이용하든 선택해서 잡아주시고 완료. 그 다음 두정간 이동. 자, 시작점은 여기에요. 여기 똑같이 2mm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안쪽에 여기를 시작점 잡아주시고 그 다음 위치는 0,0. 그 다음 이동 이렇게 해서 또 원점 위치로 도형을 이동시킵니다. 자, 다 됐으면 이제 가공 경로 황삭 가공. 자, 도형을 찍고요, 화살표 방향이 뒤집힐 경우에 역방향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끝점 찍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흰색 선으로 다 잡혀야 돼요. 그래서 녹색은 시작, 빨간색은 끝. 다 됐어, 완료. 자, 1번 공 그냥 쓰시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조건도 그냥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수정할 거는 이 스핀드 스피드 100, 그 다음 2000, 프로그램 번호 2번, 그 다음 주석은 N-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런지라 써있는데 이건 취소하세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취소. 피드값은 하나만 쓰시면 돼요. 두 가지 피드값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황삭하고 조건 설정 가셔가지고 디프값 2mm 됐고, 근데 여유량 됐고, 그 다음에 다 됐고, 이 모서리는 안함, 그 다음에 리드인 리드아웃 노체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된거 얘기죠? 다 됐으면 확인. 자, 여기 잠깐 주목하세요. 이제 이거 지금 가공 경로 있잖아요. 이거 툴팻에서 나온 거, 요걸 숨길게요. 요거 때문에 되게 불편하니까. 그 숨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공 경로에 가공 관리자 가셔가지고, 가공 관리자, 그 이 가공 정의 관리자 뜨죠. 이 상태에서 선반 황삭 가공에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기타 작업이 있는데, 기타 작업에 여기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가공 경로 화면 표시하기가 있어요. 얘를 오프로 하시면 돼요. 오프. 그러면 사라져요. 이것도 마찬가지 숨기기 기능, 이걸로 숨기시면 됩니다. 온오프로. 그래서 이게 지금 가공 경로 이게 툴패스가 나와 있으니까 불편해요 지금. 그게 숨긴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주목. 아까는요 제가 이 설명을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 중간에 저장하고 뭐 새로 시작하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부러 안 했는데, 이 연속 작업을 할 경우에는, 연속 작업, 굳이 아까처럼 이렇게 선택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작업이 가능한 게 있어요. 잠깐 주목 좀 해주세요. 자, 정삭 가공 할 건데, 정삭 가공은 황삭과 똑같은 형상, 그러니까 똑같은 도형을 클릭을 해서 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선택을 하지 마시고, 가공 경로에 정삭 가공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최종 체인이라고, 최종 체인. 최종 체인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선택하시면 다 잡혀요, 그냥 싹. 굳이 선택 안 해도. 최종 체인 눌러주시고 완료.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도형 선택 안 하고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R 코너 반경을 0,4로 바꿔주시고 D
T0303을 R0.4로 바꿔주시고 또 공구번호 세팅합니다. 고정번호 세팅, 스테이션번호 1번, 피드값 0.1, 스피드값은 150, 그 다음에 최대 스피드값은 2500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는 2500. 그 다음에 절삭류,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 2번 됐고, 이렇게 이제 우선 또 맞춰줍니다. 자, 다 됐으면 정사가구 조건 설정 두 번째 페이지. 얘는 손댈 거 없이 모서리 라운드를 안함, 그 다음에 리드 인 리드 아웃 노 체크,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료 설정 가셔가지고 파라메터 110, 200, 0.5 요거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공관리자 전부 선택 재생성, 그 다음에 경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우선 간접적으로 체크. 간접적으로 체크 한번 해주시고, 다 됐으면은 이제 모의 가공 가셔가지고 옵션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상 없으면은 이제 가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사까지 해서 오케이 끝난 거죠. 그래서 A면 B면을 이렇게 다 깎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캠 작업은 다 된 겁니다. 그 작업을 하시기 전에요, 이거 전부 선택 꼭 누르세요. 전부 선택 원래 재생성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들 중간에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전부 선택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의 가공 꼭 그런 거 체크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죠, 습관적으로. 자, 이제 진도 다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이렇게 끝났으면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NC 데이터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공을 진행할 건데, 그럼 NC 데이터 뽑아야겠죠? 자, NC 데이터는 어떻게 뽑냐면, 마찬가지로 가공 경로의 가공 관리자, 전부 선택, 그 다음 NC 작업, 맨 마지막 단계에 있어요. NC 작업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적용될 포스트 파일이 MP, L, FAN, 요 포스트로 잡혀 있어야 돼요. 여기 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MP, L, FAN. 그 다음에 NC 파일 저장 체크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OK 눌러가지고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저장할 위치는 바탕화면에 저장하시고요. 이름은 요 마켓 파일 B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NC 데이터가 나온 거죠. 요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라 보고, G코드는 배웠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B면 프로그램이 나온 거고. 끝! NC 데이터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짰던 NC 프로그램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소에 보시게 되면은, 뭐, 날짜라든지 시간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툴에 관련된 정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재료. 재료 맞나요? 재료 직경에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 아, 공구에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소 달려있죠, 지금. 그 체크하시면 되겠고. G28U0.W0 뭔지 알죠? G28U0.W0. 이거 뭔 뜻이에요, 이거? 원점 묶기. 자, G54 있나 없나 봐봐요. 프로그램상 G54. G54 없는 것 같은데? 기자. G54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G54. 난 없는데? 여러분 있어요? 자, 없으면은 집을 오셔야 돼. 저는 저 G50으로 나왔어요, 지금 G50. 이 G50은 옛날 방식인데, 저 여기 G54로 바꿀게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NC 데이터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을 수정할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저 지금, 어이구, 저는 왜 약간 이렇게 틀어지게 나왔지? 뭐 잘못됐는데? 저도 G28 유저로 더블했더라. 응, 그 수정해요, G54로. G54.
54 수정해 주시고 꼭 저장해 주시고. 네, 자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B면 A면 이제 A면 불러오세요. A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마켓에서요 이제 다시 요거 저장하고 B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 다시 파일의 파일 열기 블록이래요. 파일의 블록이 가셔가지고 마켓 파일 첫 번째 거 불러오시면 돼요. 얘는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이 돼 있겠지 세팅이. 이 상태 다시 가공관리자 전부 선택 AC 작업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게. 얘들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체크하시고 이상 있는 거 다 지우고 다시 수정하세요. 오케이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 작업 여기까지. 나머지는 이제 실제 기계상에서 깎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